어린 동무들 안녕하십니까? 적재비 대장놈과 검은 적재비 악나라 놈모이 와요. 금세계에게는 무서운 위험이 닥쳐오고 있었습니다. 특별보좌관 이놈이 끝내 뒤졌구나. 각하, 특별보좌관의 차는 달리던 도중 불시에 냉동차와 마주치며 벼락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결국 그는 시체도 남기지 못하고구만. 뭐라고? 야, 어떤 놈인데 특별보좌관을 죽였는가? 아, 죽일 놈들! 금세야, 내가 잘못되다니. 어느 놈이 너를... 금세가... 그를 죽인 건 분명 검은 쪽집이다. 이 뒤에 그놈을 들어주자. 특별보좌관은 아깝긴 하지만 할 수 없지. 벼락작전의 비밀을 지키자는 것이니까. 고의 잠들라고, 특별보좌관. 어젯밤 특별보좌관이 죽었대. 저리야! 듣거라! 어젯밤 나의 오른팔이었던 특별보좌관이 꽃동산 놈들에게 잘못되었다. 우리는 그의 복수를 위해서도 꽃동산을 이리경에 짓무게 버려야 한다. 이제부터 꽃동산 공격을 위해서 진지를 차지할 때 대한 명령을 주겠다. 족제비 육전대와 비행대는 기동하여 일지점을 차지하라. 얏! 놈들이 금세계 작전한 대로 움직이고 있구나. 이 시각부터 모든 부대들은 공격 준비를 완전히 끝내고 내 명령을 기다리라! 알겠습니다! 금세기가 어떻게 됐다고? 저 적재비 놈들에게 그만. 그가 잘못되다니. 아니, 난 금세기가 죽었다고 생각지 않소. 방울꽃은 어떤 일이 있어도 꼭 돌아올 거요. 지금 놈들은 방울꽃 총찰서 동무들이 보내온 정보대로 공격을 위한 기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동무들, 놈들이 공격이 오는 방향대로 맞받아 나갈 만단의 전투태세를 갖춥시다. 명령대로 사건 현장을 조사해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결과는? 그건 명백합니다. 이걸 보십시오. 알아본데 의하면 이 바퀴자리는 검은 쪽집의 차 바퀴자리라고 합니다. 그날 사건 현장에서 그를 보았다는 순찰병도 있습니다. 검은 쪽집이 이놈. 무엇이 검은 쪽집이가? 그렇습니다, 카카. 내 짐작이 맞군. 카카, 그런 악당을 그냥 살려두겠습니까? 그놈을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아, 내 그러지 않아도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예? 이 자식 빨리 가라. 하나, 둘,
야, 내려! 여기 대장각하의 별장? 별장이라고? 검은 쪽제비, 이젠 만나볼까? 카카, 어디를 가시렵니까? 내 잠깐 바람이나 쐬고 오려고. 부관은 여기 있으라고. 허위가 없인 위험합니다. 아, 위험하긴 2차 돌아오겠네. 저놈이 왜 혼자 밖으로 나가는 걸까? 큰 싸움을 앞두고 바람이나 쏘이러 다닌다는 건 말도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대장각하, 비도 오고 날씨도 찬데 이걸 입고 가십시오. 고맙다. 저 흉측한 놈이 또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 아닐까? 대장각하가? 좋은 별장이 와서 편안하겠는데 왜 그렇게 놀라나? 혹시 무슨 죄라도 지은 모양이지? 죄라니요? 특별 보좌관은 누가 죽였지? 아니, 그가 죽었습니까? 온 세상에 도대체 어떤 놈이 죽였습니까? 대장님, 우리가 아니, 이 애기팔이 절대로 죽이지 않았습니다요. 이것들의 연기가 대단히 걸작인걸. 네 놈들도 매우 애석해하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 특별 보좌관을 위해서 한잔할까? 많이 드십시오. 자, 어서. 자, 특별 보좌관의 명복을 위해서. 비열한 놈들. 저 늑다리가 싸움을 앞두고 무엇 때문에 이럴까? 특별 보좌관을 위해서라고? 저놈이 과연 내가 바라는 대로 쓸모가 있을까? 역시 대장의 별장 음식이 별 맛인데. 자, 피와서 대접받긴 처음이다. 검은 쪽제비, 지금 네겐 두 길이 있다. 특별 보좌관을 죽인 죄로 죽든가 아니면 나를 돕든가. 어찌겠나? 카카, 저도 쪽제비입니다. 좋다. 난 꽃동산 총공격 작전에서 철갑상어들의 공격 방향을 돌리려고 하는데. 뭐? 뭐라고? 자, 그럼 우리 조용한 방으로 가서 이야기를 계속해볼까? 그럽시다. 아니, 이놈들이? 치, 저 족제비 적석들은 언제 봐도 음모꾼이라니까. 아, 맛있게 먹으면서 음모를 꾸미면 점점아 치기. 이놈이 커트를 벗어놓고 갔구나. 어떻게 한다? 가만. 대장의 컴퓨터에 혹시 변동된 작전안이 있지 않을까? 이게 바로 변동된 작전안이다. 벼락작전? 나는 이미 세운 작전안에서 철갑상어들의 공격 방향을 깜쪽같이 변경시켜 꽃동산의 요진통을 까버리자는 것이다. 그래서 총공격 작전의 돌파구를 열고 꽃동산을 벼락같이 타고 앉자는 것이 바로 나의 벼락작전이다. 변동된 작전 아니 어디 있을까? 벼락작전에서 중요한 것은
철갑상어들을 사모구역으로 은밀히 이동시키는 것인데 난 이걸 네가 맡아주었으면 한다. 그거야 못하겠습니까? 전 그 구역을 손금보듯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널 찾은 거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철갑상어들이 기지에서 빠진 다음 기지를 폭파시키라. 그러면 꽃동산 놈들은 거기에 정신을 팔면서 한동안 헤덤빌 거다. 그때 벼락같이 어떤가? 카카, 정말 명안입니다. 꽃동산의 머리 위에 벼락만 들씌울 수 있다면 제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벼락작전. 벼락작전? 이건 원래 작전 안에 없던 것이 아닌가? 이놈들이 정말 무서운 음모를 꾸미고 있었구나. 교활한 놈들. 만약 이 작전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우리가 보낸 정보만 알고 있는 꽃동산 예견치 않았던 불의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이놈들, 안 된다. 이 한 몸이 그대로 벼락을 막는 피레침이 되어서라도 우리 꽃동산을 목숨 바쳐 지키리라. 시간이 없다. 우선 물오리와 연계를 맺자. 벼락작전이라는 새로운 음모가 꾸며짐으로 빨리 철갑상어 기지로 가서 놈들을 혼란시키라는 줄다람이 긴급짓입니다. 자, 빨리. 고문적 대표님,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출발하라. 알겠습니다. 전속으로. 부관, 무슨 일인가? 카카, 지금 철갑상어 기지 주변에 꽃동산 정찰병들이 나타났다는 감시초서의 보고입니다. 뭐라고? 감시초서인가? 무엇이? 기지 주변에 고슴도치한 물오리들이 수색대는 뭘 하는가? 밥통 같은 놈들! 이게 무슨 불길한 일인가? 작전을 앞두고 심상치 않다. 대상 각하, 철갑상어 기지가 위험합니다. 빨리 그놈들을 잡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수색대만 믿고 일이 될까요? 수색대는 그 비밀기지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저 말이 옳다. 그곳을 잘 아는 놈을 보내야 할 텐데. 그렇지. 부관, 철갑상어 기지에는 네가 가라. 그럼 각하의 호의는? 지금은 빨리 기지로 가서 꽃동산 놈들을 잡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어서 떠나라. 알겠습니다. 도도지 부연대장 놈이? 망쳐. 철갑상어 기지 습격 사건 때문에 대장 앞에 나타날 수 없는 것만큼 숨고 있다가 그 부관 놈까지 없애치마. 네 기어이 네 놈을 요정 낼테다. 군노 한 끝에 간다 해도 안고 가리 밤꽃이 피는 곳이야. 내 너를 지키요 이 길 가리라. 불벼랑 막아줄 피대 침대요. 너를 지키리. 가슴 속에 이맹세 받아다오. 내 너를 지키요 이 길 가리라. 불벼랑 막아줄 피대 침대요.
그것들이 꽃동산에 떠나게 될 졸갑상어들이다. 형님! 어? 물망초가? 그래, 부관 놈은 죽였는가? 아, 지금 그놈이 꽃동산 정찰병을 잡는다면서 막 이리로 오고 있어. 뭐? 꽃동산 놈이 꽃동산 종찰병을 잡으러 왔다고? 예. 그만 놈. 형님, 에? 이번 기회에 아예 그놈을. 야, 졸갑상어들의 출발 준비를 서두르게 하라. 예. 물망쳐, 예. 넌 빨리 직승기를 대기시키라. 아, 염려 마십시오. 네 놈이 이 조종실에 들어와 벼락 작전을 파탄시키려고 허림도 없대. 여기가 조종실이로구나. 아, 부관, 날 만나러 왔는가요? 네 놈이? 그래, 졸갑상어들이 떠나지 못하게 하는 좋은 묘안이라도 가지고 온게죠. 꼼짝마라. 야, 너 어디 죽어 봐라. 아! 이 감히 나와 맞서 보겠다고. 부관 안 됐구려. 아, 이게 뭔지라? 복파수 있죠. 이제 얼마 후면 철갑상어들은 꽃동산으로 출동하게 될 거고, 우린 직승기를 타고 하늘로 날아올라 이 기지를 폭파시키게 돼요. 그러면 당신은 이 기지와 함께 영영 수장될걸. 그뿐인가? 당신이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꽃동산은 순간의 벼락을 맞아 재가루가 된단 말이오. 자, 그럼 안녕히. 이대로 있다간 모든 것이 끝장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철갑상어들이 떠나게 해서는 안 된다. 야, 꽃동산 놈들이 기지를 노리고 있다. 빨리 철갑상어들의 출발 준비를 끝내라. 출발 준비를 빨리 서둘러야겠다. 이리로 철갑상어. 출발 준비 끝. 상어 철갑상어. 출발 준비 끝. 헷. 철갑상어들이 빠지지 못하게 출구부터 막아야 한다. 어? 이놈이 벌써 출구 장치를 마비시켜놨구나. 교활한 놈. 철갑상어 부대들은 출발 준비를 끝냈다. 출발 준비를 끝냈다. 이젠 이 기지를 통째로 폭파하는 길밖에 없다. 폭파 스위치는 검은 족제비겠지. 자, 빨리 직승이라. 철갑상어 부대, 발등 거라. 자, 빨리.
과의 싸움에서도 이렇게 이겨야 한단만. 하지 마. 폭파하면 이 집에는 몽땅 불바다가 되고 우린 다 불에 다 죽어. 이놈아, 잠꼬대 같은 소리 마라. 내가 열백 번 죽더라도 철갑상어들은 단 하나도 꽃동산에 보내지 않겠다. 우리가 있는 한 네놈들의 그 어떤 벼락도 꽃동산을 절대로 어쩌지 못해.